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EBS 평생학교 송글씨 수업의 박수빈입니다. 오늘은 글씨가 예쁘게 써지는 비결, 글씨의 구조, 배치를 배울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배운 자음, 모음 가지고 잘 배치를 해서 구조대로 쓰면 글자가 되는데 이 구조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네, 먼저 한글은 자음 옆으로 모음이 오는 기형이 있고요. 또 자음 아래로 모음이 오는 그형 구조가 있어요. 그리고 자음 아래로 똑같이 모음이 오는데 모음이 길게 내려오는 구형 구조,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기형도 받침이 없는 기형과 받침이 같이 나오는 기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리고 그형, 구형도 마찬가지로 받침이 없고 있고, 받침이 없고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크게 여섯 가지 구조, 이 구조에서 우리 한글에 11,000개가 넘는 수많은 글자가 나와요. 엄청나죠? 글자 한 개형에서 수백 개, 수천 개가 나오거든요. 한번 볼까요? 이 기형 같은 경우에는 기자도 기형이고요. 니자, 그리고 아자, 또 더자, 려자, 굉장히 글자가 많아요. 그래서 자음 옆으로 세로 모음이 오는 글자인데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 자음 대표로 기역을 따고 또 이, 아야, 어여, 세로 모음의 대표로 이 모음을 따서 기형이라고 제가 임의로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기형이라 그러면 아, 자음 옆으로 모음이 오는 모든 글자는 기형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요. 그러면 이 기형부터 한번 잘 쓰는 방법을 볼게요. 이렇게 글씨가 굉장히 많아도 이 글자 하나만 쓰는 구조를 정확하게 알면 나머지 똑같이 생긴 글자는 이대로만 쓰면 다 똑같게 글씨가 예쁘게 나와요. 이 기형은 밑자를 한번 써볼 건데요. 자음을 쓰고 모음을 쓰는데 자음과 모음의 길이가 1대 3이면 제일 예쁩니다. 자음을 쓰고 나서 이 띄는 거리는 너무 좁아도 비좁고요. 너무 넓으면 또 글씨가 산만하고 엉성해 보여요. 네, 자음이 있고 자음만큼 띄워주니까 네, 글씨가 너무 넓어서 어색하죠. 그래서 이거보다 조금만 적게 띄면 가장 적당하게 보기 좋은 기형 글자가 됩니다. 자음을 쓰고 나서 자음만큼 한 번만 더 올라가서 모음을 쓰기 시작해서요. 자음만큼 한 번 더 내려와서 모음이 끝납니다. 그러면 모음의 정가운데에 이렇게 자음이 위치하게 돼요. 그래서 자음 옆으로 모음이 오는 글자들은 여기에 어떤 글자가 오든 가운데에 오게끔 한다. 이 감을 잡고 계시면 굉장히 쉽게 쓰실 수 있어요. 그 다음 이제 기형이에요. 이 기형에 받침이 추가가 되면 기형이에요. 기형은 자음을 쓰고 모음은 짧게 써야 되겠죠? 왜냐하면 기형에 없던 받침이 밑에 오기 때문에 그만큼 모음을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모음이, 자음이 끝나면서 모음이 바로 끝나고요. 받침은 자음의 절반만큼 들어가서 받침을 시작해주면 딱 예쁘게 써져요. 그리고 오른쪽 끝은 모음에 딱 맞춰서 끝내줍니다. 안자를 한번 써볼게요. 자음을 쓰고 자음 높이의 절반만큼만 올라와서 모음을 쓰고요. 다음 자음에 절반 들어가서 니은을 써주면 됩니다. 예쁘게 글씨가 됐죠? 모음선 맞춰서 받침 튀어나오지 않게 모음선을 맞춰줍니다. 네, 이 기형도 받침을 똑같이 안자를 쓰는데 이렇게 시작은 자음 절반에서 하는데 모음이 모음 밖으로 자음이 이렇게 튀어나오면 모음선에서 맞지가 않죠? 글씨가 옆으로 틀어져 보입니다. 그래서 자음은 이렇게 모음선에 맞춰서 써주면 단정하고 예쁘게 쓰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형을 또
배워볼게요. 그 형은 자음 아래로 모음이 오는 글자들이에요. 그, 느, 드, 도 이렇게 으, 오, 요 모음 오는 건 다 포함이 되는데요. 우리가 자음을 쓰고 모음 배울 때 모음을 짧게 쓰면 글씨가 예쁘지 않다고 했죠. 근데 자음을 쓰고 나서 얼마큼 앞으로 나가서 으, 모음을 써줘야 되나 애매할 때 많아요. 자음을 쓰고 자음만큼 한 번 더 앞으로 나와서 으, 모음을 써주면 딱 예쁘게 이 그형 글씨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써볼까요? 이번에는 으자를 써볼게요. 자음을 쓰고 자음만큼 한 번만 더 앞으로 나와서 의자를 써주면 돼요. 이렇게 쓰시는 분들 많아요. 이렇게 짧게, 짧게. 이런 분들은 받침 써도 이렇게 대충 짧게 쓰시거든요. 글씨가 답답하고 옹졸해 보입니다. 그래서 길이를 길게 늘려주시는데 이렇게 자음보다 하나만 더 길게 앞으로 나온다. 이 감을 딱 잡고 계시면 어떤 글씨도 가로로 모음이 오는 글씨는 아래에 받침이 있든 없든 글씨가 시원해 보입니다. 멋지게 쓰실 수 있어요. 이번에는 니은을 써볼게요. 늦자. 자, 니은을 쓰고 너무 많이 내려오면 글씨가 또 엉성하게 따로 놀아요. 이 니은에 똑같이 내려오면 너무 넓고요. 조금만 적게 내려오면 딱 예쁘게 글씨가 써집니다. 그 다음 극형을 써볼게요. 이 그형 글자의 아래로 받침 자음이 오는 글자는 극형이에요. 글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를자뿐만 아니라 는자도 극형이고요. 은자도 있고요. 또 곡자도 있고요. 또 논자도 있고요. 돌자도 있고요. 용자도 있고요. 그래서 이 극형도 마찬가지로 이 글자 하나만 쓸 수 있는 구조만 정확하게 아시면 아무리 어려운 글씨가 이렇게 많아도 이대로 똑같이 글씨를 잘 쓰실 수 있어요. 한번 써볼게요. 예, 먼저 자음을 쓰고 이 자음의 절반만큼만 내려와서 자음의 절반만큼만 내려와서 모음을 씁니다. 또 똑같이 한 번 더 내려와서 받침을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모음을 기준으로 위아래 공간이 간격이 딱 똑같게 써집니다. 그리고 이 위아래 자음과 받침은 글씨가 크기가 똑같아야 돼요. 이렇게 쓰시면 너무 크고 작죠. 또 이렇게 쓰시는 분도 계세요. 네, 이렇게 쓰시면 위아래 또 크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위아래 자음을 크기만 똑같게 맞춰줘도 글씨가 단정하고 멋있어집니다. 다음 구형이에요. 구형은 자음 아래로 우유 모음이 오는 글자는 다 구형에 속해요. 이거는 예쁘게 쓰실 수 있는 방법은 자음을 쓰고요. 이것도 자음의 절반만큼만 내려오는 거예요. 절반만큼 내려오고 모음을 쓰고 그 다음 위 자음의 절반 정확하게 정 가운데서 세로 모음을 내려주면 돼요. 쉽죠? 다시 한번 루자로 써볼까요? 리을을 쓰고 모음을 왼쪽을 살짝 길고 오른쪽은 살짝 짧게 정 가운데에 세로 획을 써줍니다. 구형은 허리를 중간으로 쑥 올려주셔서 위아래가 1대1이 돼야 돼요. 그래야 허리가 중간에 와야 보기 좋고 롱다리로 예쁘게 글씨를 쓰실 수 있어요. 요거 편하게 쓰시는 방법 한 번 더 연습을 해볼게요. 미음을 쓰고 나서 요거의 절반, 자음의 절반만큼만 내려오고요. 요 합친 넓이만큼, 길이만큼 똑같이 세로획을 빼주면 여기, 여기 1대1이 됩니다. 그러면 허리가 중간에 와서 예쁘게 쓰실 수 있어요.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국형이에요. 이 우형, 구형 글자에 받침이 오는 거는 모두 국형이에요. 국형도 글씨가 굉장히 많아지죠? 이렇게 모음 아래로 짧은 세로획이 오는 모음은 모두 국형 글자에 해당이 돼요. 요거는 가운데 모음을 살짝 올려줘야 돼요.
구형 아래에 받침이 오는 만큼 공간이 약간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누자 하나를 쓰는 공간에 이제 비읍이 받침이 와야 되는데 요 가로 모음이 살짝만 더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지 글씨를 써놨을 때 옆에 다른 글씨와 키가 딱 맞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써볼게요. 지읒을 쓰고 올려서 받침, 모음 써주고요. 다음 이렇게 받침을 써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가로 모음이 중간에 있으니까 기준으로 위아래 초성자음과 받침의 크기는 똑같이 맞춰주면 예쁘게 글씨가 나와요. 눈자 한번 써볼게요. 정 가운데 니은을 쓰고 살짝 올려서 모음을 써주고요. 세로액은 위자음의 절반에 그리고 니은 받침을 써줍니다. 여기를 보시면 요 죽자는 받침이 기역이어서 막혀있죠? 그래서 우모음도 짧게 써줬는데요. 니은은 받침이 모양이 가운데가 호응하게 뚫려있어요. 요럴 때는 살짝만 길게 내려주시면 헐렁한 공간을 메꿔주니까 전체적으로 글씨가 더 균형있게 쓰실 수 있어요. 어때요? 한번 이렇게 전부 기형부터 국형까지 썼는데요. 글씨가 예뻐지는데 의외로 이 형이, 이 구조가 굉장히 간단하죠. 이렇게 한 번씩 써보시면 처음에는 일부러 생각하고 쓰지만 몇 번만 반복하시면 손에서 감이 잡히고요. 습관이 돼요. 그러면 20년, 30년 내가 편안하게 써온 글씨처럼 똑같이 쓰셔도 이대로 글씨 모양이 잡혀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글씨가 써지는 구조 6가지를 알려드렸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구조 그대로 우리가 단어를 써보면서 또 재밌게 구조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구조 연습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